삼성전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라보이님께서 삼성전자 지금부터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1년 기다리면 된다고 또 이렇게 채팅을 주시는데, 황 대표님께서는 늘 삼성전자 지금 저점 아니라고, 저점 확인 아직 안 했다고, 지금 매수할 때 아니라고 늘 얘기를 주셨었습니다. 진짜, 상태가 조금 심각하죠? 5만 3천 원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줍줍 하고 있습니다. 5만 3천 원이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 이제 주주 단톡방에, 저도 주주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4만 전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다들 삼성전자가 6만 전자 간다, 누가 그러면, 아, 그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6만 전자 가면은 다뭐 영끌에서 사야지, 이렇게 많이들 외치셨었는데, 그래서, 뭐,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오가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도 개인들은 계속 사네요. 네. 안 사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지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어제 보니까 430만 주를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저가를 깨고 있고, 6만 전자 깨진다 그러는데 430만 주를 팔았는데, 기관이 50만 주를 샀는데, 이거는 뭐냐면 방어하는 수준이에요. 살려고 산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좀, 삼성전자 깨지면 지수가 무너지니까, 예, 방어하는 수준 정도 산 거지, 이건 매수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거래량은 2600만 주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치 전부 올렸고, 그랬는데, 의미 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IT 수요 둔화에 따라서 실적 추정을 하향한다. 목표가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저는 네. 이제 슬슬 사야 될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항상 시장의 다수 의견이 이렇게 만약에 갑자기 급변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그런 살 때고 때가 팔 때다. 오히려 좀 근접해 있는 때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지금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순방할 때 대형 M&A를 하나 터트려야 된다. 거기서 그야말로 뭐 ARM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ASML과의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ASML을 아마 M&A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덜란드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팔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사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목표가 하향하고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진다. 이건 뭐냐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걸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된다. 만약에 지금 미국 연준이 경기가 둔화되는데도 0.75% 인상을 고집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 많은 투자자들이나 한테 아마 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할 거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정말 바닥이 어딘지는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고 이미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20년도에 11월 달에 저점이에요. 이 가격대가 지금 6만 원이 깨질락 말락하는 이 가격대가 2020년도 11월 달에 저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6만 원이 깨지면 혹시 거기서 뭔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어요. 성군님께서도 3전 6만 원 깨지는 순간부터 모아가시겠다고 얘기를 네. 주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주봉이나 이런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급락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 그러면 바닥이 아닐 텐데, 보면 급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단순 좀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삼성전자 팔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적어도 한 달간 이상 지속이 돼야만 반등이 나올 텐데, 그 시기가 7월 달 금리 인상, 미국의 7월 달 금리 인상을 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제가 여기저기다 좀 물어봤어요. 좀 답답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그랬더니,
전부 제각각입니다. 5만원에서 네. 5만 5천 원이 바닥이다. 아니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이 바닥이다. 그런데 대다수 의견은 5만 원은 깨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근데 저는 이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아닐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거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미리 사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 네. 확실하게 터닝하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지 네. 않느냐. 그래서 지금 모아가시는 건 좋은데 당장은 아니다. 네. 좀 더 보고 하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지금 뭐 5만 전자, 4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3전이 또 없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바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뭐 5만 원 얘기도 있고 지금도 6만 원 깨지면은 연끌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쯤 이제 더 많이 빠졌을 때 뭔가 또 한 방이 터지지 않을까 이슈도 그때 딱 나오고 뭐 M&A 소식이라던가 또 뭐 사면 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또 터지면서 그때는 또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한 황 대표님 얘기로는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제 바닥 찍고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신데 확실하게 터닝한 다음에 들어가자. 지금 굳이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더 사게 더 내려달라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네.